회의 앞서 지난 9월 2일자 인천시 인사 관련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이영희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9월 2일자 승진 인사 관련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 박종인 기술 보급과장입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우리 간부 공무원에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관련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시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3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28일 김재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31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정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8월 30일 김재현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박명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송은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준하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 휴양형 H1 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요건 제5기 이천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변경 보고의 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4건과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고 보고 한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둘째 인권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2020회 임시회의는 매매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6일부터 14일 9일 동안 의결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2020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명서 의원과 박노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국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기획 예산 담당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 예산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2년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신 김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재원, 지방세 수입과 이자 수입 등 세입수입, 지난년도 결산 순세계 영향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2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7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8%인 1,02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5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8%인 17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지방세 560억 원, 세수입 190억 5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00만 원, 보존수입 등기 내부거래 243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8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6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34억 4,300만 원, 환경에 74억 6,400만 원, 사회복지에 59억 9,600만 원, 보건에 8억 7천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9억 9,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5억 8,6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431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6억 2,400만 원, 예비비에 5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으며 교육에 2억 8,600만 원, 기타에 6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70억 5,2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가기금 특별회계 2,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00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49억 4,4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4억 5,9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하게 35억 1,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기 특별하게 제4회 추계경정 세입제출 계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하수도 동기업 특별하게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영 예산에 대하여 철판교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철판교입니다. 2011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하게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하게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하게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억 2,121만 원으로 기존 예산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입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모두 기존과 동일합니다. 세출 예산은 수입적 지출은 정수비 2,868만 3천 원, 배급수비 12억 8천만 원, 급배수 공사비 3억 원, 일반 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8억 1,05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40억 8,1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1,88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액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액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억 5,634만 4천 원으로 기존 예산에 대비 3,31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적 수입은 영업 수입은 기존액과 동일하며 영업의 수익은 3,31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존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출 예산입니다. 수입적 지출은 안거비 7억 원, 일반 관리비 59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7,2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 및 기타 및 유동 자산 취득 1억 8,856만 8천 원, 예비비 25억 4,88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27억 3,74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액의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행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진모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제 6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8회 20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